4개월 가셨죠? 첫 달. 데뷔작. 첫달 열흘. 안 그래도 당신 있잖아. 안 그래도 나도 예수님 그 공부하러 들어가시는 것까지 있잖아요. 동영상을 이제 계속 봤었거든. 그리고 난 눈물을 흘렸어 나. 손님 보고 싶어갖고. 아이고. 정이 들어갖고. 봤었거든. 진짜 많이 봤어. 정이 들었어요. 야. 손님 종을 이 사람이 가는데 그냥 막 그냥 정이 갖다 붙었어. 근데 거사님이 내가 보니까 이제 의식이 변하니까 진보하고 의식이 변화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깨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거든. 자고 있어. 그 잠드는 사람들을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 아무튼 막 그냥 막 그 이후로부터요. 그냥 저 식사 조정부터 해갖고 최단 62kg 되니까 너무 늙어 보이고 그러고 막 엉덩이가 앉아 있으면 막 저 살이 없어갖고. 근데 더 좋잖아요, 그죠? 살이 없으니까 더 좋지 아니, 않아요? 젊어졌어. 심플하이 더 젊어져. 맞아. 옷을 입어도. 아니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가 갖고 그런 살이 한 2kg 찌고 있어. 그건 빼야 돼. 그럼 배가 나오잖아 벌써 내장 지방이 생기거든. 내장 다 빼고 왔어요. 있어. 그래도 하여튼에 뭐 조금 이해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 이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도 예전보다는 확실히 나이가 먹어서 있잖아. 그런지 이제 조금 그런 것도 좀 있잖아. 저. 의식이 이제 거친 의식에서 미세한 의식으로 바뀌거든요. 사람은 진보의 수준에 따라서 더 미세해져요. 생각, 행동도 그렇고 거칠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점에 수행이 되고 자꾸 생각이, 의식이 정화가 되면요. 사람이 유순해져요. 행동 거지도 유순해지고 사람 대하는 것도 유순하게 대하게 되고. 선생님 누나가 의심할 수 있어요. 자꾸 유순해진다고 사람이. 그래서 거사님이 이제 약간 이제 진보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올여름에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물론 이게 본인 스스로 와야 되지. 요번에는 하여튼 요번에는 단식을 많이 시켜가지고 좀 빨리 좀 더 진보시키기 위해서 요번에는 내 방까지 개방시킬 거예요. 여기도 한 3명씩 할 수 있도록. 아, 그럼 단체로 이제 한 3, 4명도 여기 있을 수 있도록 내 방도 지금 이제 개방시킬 거라. 예. 잔소리 듣고요. 속이 상해서 지금 맥주 한잔하러 지금 마트를 가고 있습니다. 왜 속상하냐고 하면요. 있는 입을 싹 버리고요. 다시 싹지 왔거든요. 근데 그 냄새 난다 해가지고요. 빨아도. 그래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맥주 한잔을 하고 싶어가지고요. 마트에 가서 맥주 사러 지금 가고요. 가려고 합니다. 예, 비장한 마음으로요. 난생 처음 맥주를 사러 갑니다. 무알콜인데 이거 사야 되겠습니다. 알콜이네. 속도 상하고, 아이고, 날씨도 춥고, 아휴, 이건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아, 이건 알콜이 없어요. 무알콜 맥주입니다. 아. 아, 좋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맥주 한잔 하시죠. 무알콜 맥주.
알코올이 없지만 쓰도 맥주긴 맥주입니다. 맥주 맛이 나네요. 아, 좋습니다. 하나 마시고요. 이건 또 집에 가서 또 하나 더 먹겠도록 하겠습니다. 진공이가 바리사장이에요? 아닌데. 그럼 뭐? 그냥 가정주부죠. 타이틀이. 타이틀이 가정주부라. 예. 술 한잔 했습니다.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뭔 스트레스 받으면 돼요? 예. 그 대답. 아니 이 타이밍 빼서 못했다. 그 빨래 어디서 났습니까? 저 어디 가서 주소 왔거든요. 누가? 제가요. 그 본인이 한 일이네. 예. 그래서 아니, 제대로 못해가 냄새 대충 난다고. 그래가지고 술 한잔 했습니다. 술 한잔. 몇 칼로리 몇입니까? 칼로리 제로입니다. 제로 칼로리 한잔 마셨습니까? 예. 기분이 어때요? 체질 안 내요. 안 채? 예. 술 맛은 있는데 전혀 뭐 그런 건 없네요. 내가 주소 오지 마라 그랬죠. 내 있는 거 예. 좋은 거 입을 다 갖다가 버리놓고는 예. 어? 여기에도 지금 걸쳐져 있는데 예. 싹 주소 와서는 내가 빠르라 했죠. 냄새 난다고. 예. 그래놓고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됐다고요. 이렇게 구밤에 맞지 않습니까? 그거 왜 구밤 맞았습니까? 아이고 냄새 제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0칼로리 예, 먹었습니까? 예 한 잔 다 마셨습니까? 예 술 취해요? 아이고 술 못 먹겠습니다 이제 술 안 먹던 사람이 한 잔 먹으니까 아무래도 한심 자야 될 것 같네 아이고 카스 0.0. 예. 근데 카스 0.0 어디서 사왔습니까? 아, 편의점에 가서 사왔습니다. 편의점을 갈 줄 알아요, 진공 선생이? 예. 아이고.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어제 그 뭐에 했는가? 그걸로 물 안 했습니다. 뭐이를 주고서 맥주 사온 겁니까? 아니면? 성주스님이 머리를 갖다 팔았습니까? 예,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예. 여기, 이거 하고, 이제, 물무기화 했죠. 예. 진실을만 이야기하세요. 진실. 예. 예. 중요수는 이제 가질 거라고 구도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장 핵심이 이제 의식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탐구에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스타트, 시작이, 의식에 대해서 쭉,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디에 가도 이 의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 거의 만나기 힘들거든요. 그래 요 책은 아주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이제 구도자들한테 어떤 이제 가르침을 주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직접 그 체득을 했거든요.